영통 베이비 하우스. 오이스터 3 플러스 주행 리뷰를 시작할 텐데요. 일단 폴딩 보여드렸습니다. 몇 점일 것 같으세요? 4점? 오. 왜냐면 한 번에 접었기 때문에. 맞아요. 전 4.5점. 왜냐면 지금까지 주행 리뷰 촬영할 때 트렁크를 우산까지 다 뺐거든요. 근데 우산 이런 거는 사실 좀 남겨놨어요. 안에. 왜 그러냐면 오이스터가 되게 작아요. 그리고 보셨지만 원터치는 아니었잖아요. 의자 접고 핸들 접고 들어 올려서 3단계인데 전혀 불편한 3단계가 아니고, 그리고 또 심지어 보통 유모차들이 다 접고 으쌰 들어 올리잖아요. 근데 오이스터 3 플러스는 마지막 동작이 들어 올리는 동작이에요. 접혀지면서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접는 단계나 이런 방법도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디럭스지만 4.5점의 높은 점수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지금 카톡 주세요. 자, 아까 출발할 때 날씨가 안 좋았지만 네, 따스한 가을 햇볕 아래 오늘 주행 리뷰를 해볼 유모차는 굴3 플러스 유모차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가을이 됐네요. 와, 처음 폭스 리뷰 진행했던 게 봄이었는데. 네. 자, 그래서 오늘 무게가 실려있는 아기 인형을 태운 채로 주행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이 좀 무서워요, 이 인형. 자, 일단 간략하게 오이스터 영국 메이커고요. 디럭스 유모차입니다만 워낙에 잘 접히기 때문에 절충형급의 디럭스다, 절충형이다, 이렇게 홍보를 같이 진행하기도 했었던 유모차입니다. 근데 정말 솔직하게 처음 오이스터3가 런칭했을 때는 좀 별로였어요. 좀 가볍고 뭔가 낭창낭창 되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한 3년 전에 퀄리티가 정말 엄청 좋아지기 시작해서 샴페인 샌드 때 대박을 터뜨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는 베스트셀러 모델이죠. 지금 이번에 이제 오이스터 3 플러스 나오면서 런칭한 민크 컬러입니다. 프레임 보면 은은하게 핑크빛이 좀 나오고요. 어두운 베이지 정도의 색감을 보여줍니다. 자, 일단은 주행감 볼 텐데, 기존에 리뷰했던 유모차들이 너무 고급 유모차를 먼저 리뷰를 시작했다 보니까 차별화는 둬야 되죠. 3.5점 충분히 좋은데요. 근데 표현을 하자면 딱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 오이스터 3 플러스가 거의 그냥 100만원 완전 초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정도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준수한 핸들링입니다. 그래서 오이스터 3가 많이 판매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서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현장에서 왜 많이 판매가 되냐면 잘 굴러가고 잘 끌려요. 볼베어링도 너무 좋고 바퀴도 두껍고, 그러고 이제 한 200만원대 정도 되는 유모차를 끌어보잖아요. 당연히 더 잘 끌리죠. 당연히 더 잘 끌리는데, 이게 100만원어치의 차이인가? 딱 이렇게 갸우뚱하게 돼요, 오이스터가 너무 부드러워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선택을 많이 받는 거다. 아기 지금 태우고 있지만 그냥 손 얹어놓고 그냥 딱 가는 정도의 좋은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디럭스는 가지고 옮기고 차에 실는 게 어려운 거지 공원에 오면 휴대용 유모차보다 끄는 게 더 편합니다. 휴대용 유모차는 계속 뭔가 밀어주는 듯한 이 힘을 줘야 돼요. 핸들링은 이제 3.5점 마감을 하고, 가을 남자 하지만 회사 슬리퍼를 이게 바로 슬기야. 디럭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안정감 봐줘야겠죠. 안정감 4점 줄 건데, 이것도 사실 핸들링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준수합니다. 준수해요. 바퀴 크고 두꺼워요, 바퀴가. 그리고 서스펜션 장인이 너무 좋게 네 바퀴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거, 제가 이 유모차 업계에 조금 죄송한 게, 제가 이제 이거 눌러보는 거 굉장히 많이 좀 강조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유모차를 보시는 분들이 유모차를 이렇게 눌러봐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들립니다, 당연히. 근데 제가 이걸 누르는 동작을 취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스프링이나 구조가 얼마나 잘 움직이고 받아주냐를 보려고 하는 거지, 이게 들리냐 안 들리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잡아주는 거지 부모님이 누르는 힘을 잡아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
서스펜션이나 이런 거는 좋다. 근데 100% 솔직하게 막 최상급의 안정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책로든 기본적으로 포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오이스터 정도의 디럭스만 갖고 있어도 아이가 편안하게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해가 나오니까 캐노피 좀 열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교토를 갔다 왔는데 제가 직업병이 있어서 이렇게 유모차를 엄청 이렇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교토도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주잖아요. 신사 같은 데를 갔을 때 숲길 이런 거 많은데 일본은 대부분 휴대용 유모차 아니면 좀 가벼운 절충형 이런 거 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잔디밭이나 이런 풀숲길이나 이런 데 가면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대고급 휴대용 유모차들이었는데 힘들죠. 지금 오르막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디럭스 유모차들이 볼 베어링이랑 바퀴가 더 좋기 때문에 그냥 잘 올라가요, 오르막. 근데 휴대용 유모차들이 오히려 유모차가 가볍다 보니까 여기 앞으로 뭔가 잘 안 나가요. 그런 게 오히려 디럭스가 더 좋은 거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르막 갈 때는 경사도가 높으면 요렇게 축이 돌아가면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거를 막을 수 있도록 여기에 요 레버 있습니다. 요 밑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누르고 있죠. 안 흘러요. 네. 다시 풀고 잔디밭. 이것도 이제 이런 거예요. 바퀴가 어쨌든 인치가 좀 무식하게 커야지 이렇게 잔디밭이나 이런 데도 잘 굴러가고요. 휴대용 유모차는 이런 데 푹 박힙니다. 이렇게 푹푹 이렇게. 근데 개인적으로 폭스보다 잘 끌리는 것 같은데 잔디밭에서? 오, 예. 오. 뭐지? 오프로드네. 그 오프로드에서 좀 강한 면모가 있네. 잔디밭에서 생각한 거 이상으로 굉장히 잘 끌립니다. 이런 거, 이런 턱,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사실 휴대용 유모차 이런 거 다 걸려요, 이런 거. 스무스하게 넘죠. 자, 자 이제 편의성 4.5점 높죠. 아, 하이어드 톱도 있고, 그렇죠. 액세서리도 있고. 물론 막 부가부, 스토케 이런 급으로 종류가 많지 않은데, 오 이게 있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품오프가 색깔별로 다 있죠. 그 다음에 하이어드 터가 있다는 거.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면 전환을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하이어댑터 끼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이가 타 있는 상태에서도 오이스터 3 플러스는 시트 제거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두 분이 더 계실 때 해주시고 혼자 계실 때는 가급적이면 아이가 타기 전에 미리 세팅을 다 해주세요. 다른 브랜드는 보통 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근데 오이스터 3는 여기 애기 엉덩이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넣으면 엉덩이를 이렇게 딱 받쳐주는 모양이 나옵니다. 요렇게 하이어댑터를 그 다음에 앞보기로 바꿀게요. 근데 이제 하이어댑터 하나만으로 4.5점을 주냐 이러실 수 있는데 유럽에서 하이어댑터 안전 인증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무게중심점이나 이런 데에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지 잘 봐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하이어댑터가 출시하기 어렵고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오늘 체인지백도 달고 왔고요. 모기장 들어있죠. 이런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뭘 그런 걸 사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샀을 때도 그래 뭐 용품 같은 거 막 이거저거 사자 하다가 아니 귀찮아서 안 사게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 있다는 거 딱 여기 잠자리 하나만 앉아주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 디자인. 디자인 뭔가 내 예상으로는 네. 4점. 4점. 사실 아직까지도 고민 중이에요. 4점 하겠습니다. 4점. 원래 3.5점 생각했어요. 3.5점. 예쁘죠? 생각보다 예뻐요. 그러니까요. 부가부 이제 폭스 이제 주행 리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폭스는 뭔가 이게 뭔가 200만 원어치의 고급스러움이다 이러진 않거든요. 얘는 아, 그러니까. 좀 100만 원 이상 같아. 어, 네, 맞아요. 그냥 일단 비싸 보입니다. 이게 오이스터의 장점이에요. 100만 원인데 200만 원 이상의 제품들과 핸들링이 비교가 되고 디자인도 200만 원어치 유모차들과 비교가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제 장점이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4점 위로 안 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드 로고는 보여야 되는 건 인정.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몇 개죠? 4개. 일단 보이는 것만 4개. 보이는 것만 4개잖아요. 이거는 블랙 에디션 때부터 관계자분한테 언급을 드렸고 요청하고 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오이스터 3 플러스 주행 리뷰를 촬영했습니다. 찍어도 괜찮다 해주신 엠베이비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행 리뷰를 해보니까 느꼈는데 확실히 살만해요. 상당히 합리적이다. 번외로 중고 이제 바퀴와 좀 비교도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엠베이비에서 사용감이 많은 바퀴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궁금했고 엠베이비 쪽에서도 의견을 주셔가지고 중고와 새 상품 차이가 어떤 게 있나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고 저희도 좀 이제 공감을 해서 프레임은 새 프레임이고요. 사용감 있는 바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굴러가는 거는 어느 정도 잘 굴러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손목으로 좀 느껴지는 게 휴대용 유모차 이런 급으로 확 이제 안 좋아지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손목 힘이 좀 더 들어가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진동이 조금 더 느껴집니다. 그리고 초반부에 그냥 손만 얹어놓고도 잘 간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좀 내리막이에요. 근데 아까보다 조금 더 제가 힘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형 바퀴고 이게 새 바퀴거든요. 아 그쵸 이거죠. 도화가 다 많네. 네 근데 새 상품은 이거 그거네. 거의 스피너죠. 저희가 볼베어링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의 볼베어링이거든요. 장난감 스피너처럼 보이시죠? 네, 어쩐지 그러니까 좌우 롤을 할 때도 조금 더 덜그럭거리는 느낌도 있고 앞으로 굴러가는 차이도 확실히 있습니다. 새 상품 퀄리티가 훨씬 좋습니다. 핸들링이나 이런 주행 부분에서